자라나라 머리머리 발목 힘.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이 말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탈모인 1천만 명 시대, 잠깐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국민 다섯 중 하나가 탈모인이라는 건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체 탈모인의 기준은 뭘까요? 자, 의학계에서는 탈모를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얇아지며 숱이 적어지는 것도 탈모의 증상 혹은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탈모의 전체 90% 이상이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지 실제로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보면 솜털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단번에 머리카락이 사라지는 현상이라기보다 굵은 모발이 차츰 얇아지며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대머리는 탈모가 끝까지 진행돼 모근 세포가 죽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선 되살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는 이 제품도 완전히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발을 굵게, 최소한 얇아지는 것을 막 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열어볼게요. 매끈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매끈하고 하얀 헬멧 형태의 본체가 보이고요. 아니 이거라도 좀 까면 희망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맨질맨질해. 부피 같잖아. 이 본체에 대한 거치대와 리모컨, 충전 어댑터가 함께 있는 박스도 보입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크기에 비해 꽤 무거워요. 아무래도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인 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작동에 필요한 모든 배터리는 여기에 넣고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받는 형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턴 헬멧 본체를 좀 자세히 봐야죠. 일단 안쪽에는 머리 크기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밴드와 다이얼이 보이고요. 그 안쪽에는 수많은 전도 비슷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모두 저출력 레이저 장치들입니다. 실제로 이 안쪽에는 레이저가 방사되므로 직접적인 눈 노출을 피하라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네요. 또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얀색 플라스틱 아래엔 LED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뭐 없어요 더. 아니 그러면 고작 이 레이저와 LED만을 가지고 탈모를 치료한다는 거냐? 다른 신박한 기계장치 같은 건 뭐 없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발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친구의 기본적인 원리는 두피에 LED랑 저출력 레이저를 쏘여서 발모를 촉진하는 거예요. 세포 조직에 저출력 레이저를 쏘이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직 재생이 빨라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원리 부분은 좀 지루하죠? 그거보다 우리 인류가 어쩌다 이 같은 저출력 레이저의 효과를 알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알려드릴게요. 60년대에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 레이저가 암을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쥐에다가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암은 일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털이 빨리 자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쥐의 피부에 레이저를 쐈을 때 그 영향력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반드시 털을 제거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털을 뽑은 쥐에다가 저출력 레이저를 쏴봤더니 암은 안 자라고 털이 빨리 자라더래요. 이후 반복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자 인류는 이 발모빔을 인간에게도 쏴보기 시작했고 꽤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해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가 가짜 기계고 위쪽에 보이는 게 진짜 우리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내용입니다. 그 가짜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4개월 동안 보면 마이너스 한 3 정도, 한 3개 정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여기는 진짜 기계를 썼을 때는 한 14개 정도 개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 역시 가짜 기계를 썼을 때는 한 3.5 정도 감소를 했는데 비해서 진짜 기계를 썼을 때는 12 마이크로메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발의 굵기, 단위 면적당 모발의 개수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레이저를 쏘인 그 특정 부위에만 모발이 자라거나 굵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제조사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수리든 M자든 머리 전체든 실제로 머리카락이 부실한 곳만을 집중해서 레이저를 조사하고 발모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기계의 발모 촉진 효과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정받았을 만큼 그 효능이 입증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기계가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 주의하세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판기가 분명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계는 애당초 탈모가 발생한 원인 자체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탈모가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 이 기계는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레이저를 이용해 세포를 자극해 재생을 촉진하는 게 다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얇아지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계속 성장만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일단 탈모가 의심될 경우 이 기계에 매달리기보다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부터 받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탈모 치료의 신기원, 혁신적인 탈모 치료법을 운운하다 결국엔 쥐털만 나게 하고 사람처럼 못 나게 하는 여타 다른 치료법들보다 좀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완벽해 보이진 않는다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영상을 보신 겁니다. 효과가 한정적인 의료기기인 만큼 구매 이전에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추천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나 이거 좀만 더 하다 갈게. 먼저 가. 1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효과가 있겠지. 낫지 않을까?